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권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3, 4단원으로 넘어가는데, 3단원은 주로 이제 어떤 단원 소리를 잠깐 하자면 어떤 걸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질의 변화, 물질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 생태계 있잖아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이 생태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생명체는 되게 다양하고 생태계도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먼저 이제 물질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대표적인 물질 변화로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산염기, 중화 반응과 그다음에 산화 반응, 이렇게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의 변화들, 화학 변화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중요하게 다시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진화의 과정이라던가, 그걸 어떻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지, 보는 방법들,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생명체란 얼마나 다양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생명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또 각자의 삶을 이루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다루어지게 돼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다뤄진 내용들이고, 뭐 산소랑 결합하는 게 산화다, 산소랑 분리되는 게 환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중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 그 전에 이제 뭘 먼저 볼 거냐면, 어쨌든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도 뭐야? 화학 반응이잖아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줬던 영향을 준 몇 가지 이제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줬던 몇 가지의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내용 이제 보면 되고요. 네,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지구 시스템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원소는 몇 종류 정도 있다고 그랬어? 113종 정도 있다고 그랬죠. 원소는 110여종 이상이 존재하는데,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소의 숫자는 제한이 있지만 물질의 종류는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물질의 종류는 제한이 있나요? 무궁무진하다고 그랬어요. 개수를 쓸 수가 없으면 많은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이 생성이 되었고, 이 물질들 간에 이제 서로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뭐 지구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걸 봤었죠.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입자들이 형성이 되고 다양한 원소들이 형성이 되면서 별의 탄생과 진화에 의해 다양한 원소를 만들고 얘네들이 뭉쳐서 물질을 구성했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태양계도 만들고 이 지구도 만들고
지구 내부에서 또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들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이러한 시스템들이 다 뭘로? 이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걸 이제 먼저 정리를 하셔야겠어요. 그 중에 이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줬던 화학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1번 자, 첫 번째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첫 번째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광합성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실제로 이제 뭘?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마련이 됐던 게 바로 이 광합성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이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했을 때 당시 지구에는 산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산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로 탄생했던 이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 그러니까 영양분을 만들었던 최초의 생명체들 그들로부터 이제 광합성이 시작이 된 거죠.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함으로써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면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더욱더 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광합성 덕분입니다. 자, 우리가 광합성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광합성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광합성 맨날 보잖아. 동화적인 이화적인 할 때도 봤죠. 광합성 어떻게 일어났어? 여섯 개의 뭐와? CO2와 그 다음에 12개의 물 분자가 결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뭐 들어가? 그치, 빛에너지가 들어가죠. 빛에너지가 들어가죠. 빛에너지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합성이 됐고 유기물 영양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더불어 이제 여섯 개의 H2O 나오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뭐? 산소. 산소가 나오게 되었죠. UO2 여기 있는 이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이 유기물을 합성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지만 영양분을 만들어낸 거에 의미도 있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 산소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이 산소가 그럼 왜 중요할까? 이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동안에 원시 생명체들이 어떤 생명체든 그전까지 산소가 있었어 없었어? 그럼 숨을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 산소호흡을 하지 않았어요. 동화작용, 이화작용할 때 우리가 산소호흡이 있었고 무산소호흡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 무산소호흡을 하던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온전히 다 활용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근데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전부 다 써먹을 수 있었잖아.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생명체들이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광합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원래 이제 최초로 이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게 누구냐면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남세균이라는 걸로부터 시작이 됐어.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최초로 뭘 했냐면 최초의 광합성 세균입니다. 이들로부터 이제 광합성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산소가 생겨나면서 이 지구에는 뭐가 풍부해졌어? 산소 기체가 풍부해졌죠. 원래 생명체들은 어디에만 살고 있었냐면 바다에만 살고 있었어요. 바다에만 살고 있었는데 이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 그 중에 남세균 애들이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 거야. 광합성을 하고 나서 그러면 뭐가 증가해? 산소가 아니죠.
기체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산소 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드디어 뭘 하는 생명체들이 일단 뭐가 생겨났냐면 산소호흡을 하는 산소호흡 생명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이 지구 내에서 더 이상 현기성 세균들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얘들은 산소를 만나버리면 굉장히 산소 싫어하거든요. 살균, 산소가 약간 살균을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은 오히려 산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소 생명체의 증가를 했으면 호기성 세균들 그 다음에 이러한 산소기체의 증가로 바닷물 속에 바닷속 산화철이 증가해요. 산화철 바닷속 산화철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화철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산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대기를 구성을 했는데 당시의 대기는 굉장히 두껍긴 했지만 태양빛이 전부 다 들어오는 자외선이나 여러가지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이런 빛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대기를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과정? 산소 기체가 뭘로 바뀌는? O3로 바뀌는 O3를 형성해서 O3 O3가 뭐예요? O3가 뭐야? 오존이죠, 오존. 그 중에서 이제 뭘?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지. 얘가 이제 뭘 해? 오존층이 유해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유해한 자외선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생명체의 육상 진출이 시작됩니다. 생명체의 육상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양서류. 식물 같은 경우는 양치식물. 이렇게 동물은 양서류, 식물은 양치식물. 이렇게 생명체의 육상 진출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뭐?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합성 내에서도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 있는 물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물이 뭐가 됐어요? 산소가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물이 뭐 되는 거냐면 물이 산화가 일어나면서 물의 산화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화농에서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 줬다라는 거죠. 오존층이 많이 없었으면 인간 자체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있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로 가서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냐. 두 번째는 불을 발견. 불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줬던 두 번째 불의 발견인데 불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이 되잖아. 많은 열이 공급이 되죠. 많은 열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뭘? 인간이 화학 반응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학 반응을 이용을 했어. 인간이 화학 반응을 이용하기 시작했어. 자, 불이라고 하는 건 불. 뭐 떨어진 것 같네. 자, 불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 있어? 불이라고 하는 건 산소와 결합을 잘하면서 연소 반응에서도 불이 꼭 쓰이잖아요. 그렇듯이
불의 발견 이전과 이후의 인간의 삶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봅시다. 자, 불을 발견 이전엔 인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냥 고기 덩어리 먹고 살았겠지. 그냥 고기 덩어리. 뭘 먹었어? 생식을 했어, 생식. 여러분, 회나 육회 좋아합니까? 회나 육회. 날거 먹으면 어때? 좋습니까? 요즘엔 날개 더 비싸죠. 옛날엔 죄다 날거밖에 없었지. 날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밤엔 어때? 이 겨울에, 이 한겨울에 난방 안 되면 느낌이 어때요? 미칠 것 같지. 이것도 지금 히터를 틀어놨으니까 따뜻한 거지. 만약에 바람 싱싱 부는 데 있다고 생각해.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많은 추위 속에 떨며 살고 있었을 거야. 인간. 그쵸? 그 다음에 또 밤만 되면, 지금이야 이렇게 별빛 보며 살고 있지. 불 켜진 데 살고 있지. 밤이 되면 어땠을까? 되게 어두웠겠지. 그러다 보니까 맹수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 맹수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인간은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불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벼락이 떨어져. 나무에 이렇게 벼락이 떨어져요. 불이 붙은 걸 보고 이거를 계속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막 나무 비벼서 부싯돌 탕탕 해가지고 불을 인위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벽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불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제 생식에서 뭘로 바꿔? 익혀먹죠. 화식을 하게 됩니다. 화식. 익혀먹는 화식을 하게 되었고 추위로부터 이제 뭘 해? 따뜻함을 얻었죠. 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아직도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 불 딱 보여주면 애들 도망가. 타 죽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불이 발견이 돼서 인간의 생존력이 높아졌다라는 걸 떠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어떤 의미를 가지냐? 화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음식을 익혀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양소에 영양소 흡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다 쓸 게 아니라 밑에다 쓸 게야. 아, 깔끔하게 써야지. 자, 우리가 여기서 화식을 했다, 음식을 익혀 먹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화석이 아니라 화식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 영양소 흡수를 더 잘하게 돼요. 여러분, 음식 익혀먹는 게 먹기 편해? 아니면 날로운 게 먹기 편해? 익혀먹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먹기에 좋습니다. 스테이크. 날 고기를 칼로 썰어서 피 철철 한 채로 먹는다 생각을 해. 되게 고기 질길걸? 스테이크는 어때? 구워 먹으니까 맛있죠. 특유의 향도 나고.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또 하나. 날 것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 여름만 되면 맨날 뭐 이렇게 이질, 장티푸스, 비브리오 폐혈증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 고기 먹지 마라, 날거 먹지 마라, 항상 음식 익혀 먹고 물 끓여 먹어라 라고 얘기한 게 뭐야? 세균들이 많아서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안전한 먹거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따뜻함. 이제 보온이 되고 나 몸을 보호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 이 불이 발견되면서 뭘 하게 되느냐? 토기를 제작을 하게 되고 토기를 제작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금속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불의 온도를 확확 높이면 금속을 녹여버립니다. 금속을 녹여버려서 다른 금속으로 이걸 이제 성형, 정형이라고 해요. 재련해가지고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불의 발견,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다음 세 번째,
불이 발견이 되고 금속을 이용을 했잖아. 이 금속을 좀더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금속? 그래서 한번 뭘 이용한? 철을 이용을 하게 된 거지.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겠더라라는 거지. 철을 이용을 했어요. 철을 재련하게 되는데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재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줄게. 재련. 금속의 이용. 금속의 이용이라는 건데, 재련이 뭐냐? 재련이라고 하는 건 산화된 금속을 환원시켜가지고 환원한 후에 이용을 하는 거. 우리 이걸 재련이라고 그래요. 금속은 대체적으로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산화된 형태로, 산소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분리시켜서 환원을 시켜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도 뭘 해?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지. 대부분의 금속 광물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뭐가 있었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많은 게 뭐였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어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배웠잖아요. 안 배웠습니까? 제일 많은 게 뭐야? 산소죠. 다음은 규소. 그다음 알루미늄. 그다음 철이죠. 그치? 그 다음 뭐 있었어? 그다음 뭐 있어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철은 몇 번째? 지구상에서 아니 지구 아니 지각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금속이 철입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인류는 최초에 뭘 이용했습니까? 돌을 이용했죠. 석기 시대가 있었죠.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라고 하는 석기 시대가 있었고 석기 시대 이후에 뭐가 왔죠? 석기 시대 이후엔 뭐가 왔어요? 그 선사 시대라고 하는 게 석기 시대예요. 선사 시대, 선 앞선 사 역사 역사 이전의 시대. 원시인들 살던 그 시대가 선사 시대. 석기 쓰던 그다음 뭐 왔어요? 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왔죠. 그리고 청동기 이후에 뭐가 왔어? 철기 시대가 오면서 이제 고대 왕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고백신이잖아. 고백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국 시대가 펼쳐지는 게 철기 시대 이후죠. 근데 지각에는 철이 뒤지게 많은데 왜 청동기부터 왔을까? 청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금속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자 여러분 청동이 뭔지 모르겠지. 자, 대체 우리건 뭐냐? 불이나 주석이나 아연 이런 것들 이용합니다. 철기 시대는 말 그대로 뭘 이용한 거야? 철을 이용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높잖아.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높잖아. 왜 이걸 먼저 썼을까? 불이나 주석이나 아연을 합금을 해가지고 왜 청동을 만들어 썼을까라는 거지. 이유는 뭘까요? 철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의 기술상으로는 이 철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왜냐면 철은 일단 첫 번째 산화가 잘 돼요. 산화가 잘 돼.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느냐? 얘는
녹는 점이 높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시에 좀 다루기 쉬웠던 이 청동기 이런 걸 많이 쓴 거지. 근데 청동은 아무래도 강도도 약하고요. 그리고 많은 양이 없었어. 당시에 지배층들이 뭐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혹은 청동 거울 이런 거 있잖아. 뭘로 썼어? 제사용 도구로 썼지. 이거 가지고 칼싸움 한 거 아니에요. 비파형 동검으로 칼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그거 되게 효율성 안 좋죠. 굳이 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칼이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 칼싸움 하겠어요? 응? 이거 칼싸움 하겠냐? 차라리 앞에 뾰족하게 해서 찌르는 게 낫지. 그치? 이게 청동기라고. 싸움 도구 아닙니다. 제사용 의식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비아 내려라. 이거 한 사람이잖아. 돼지머리 하나 올려놓고. 우리나라 지금 무당, 무당. 무당. 박수무당 이런 거. 이런 형태였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철을 쓰는 게 약간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을 쓰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됐냐면, 이제 당시에 청동기를 썼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석기, 돌도끼, 돌칼, 돌락 가지고 바느질하고 낫질하고 이렇게 했어. 싸움하고. 근데 철기를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 이거 가지고 농기구 만들고 전쟁한 거지. 철기 시대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조선부터 고조선 때까지 좀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왜 나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단 1도 거기 관심 없으니까 그 얘기는 다 빼버리고, 중요한 건 지금 과학 시간이니까 이 철의 제련에 대한 이야기만 딱 해볼게요. 그럼 철을 제련을 해야 되잖아. 산화가 잘 되잖아. 그럼 산화된 철을 뭐 해야 돼? 원래의 철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이 철의 제련이 필요한 거지. 그럼 철의 제련은 어디서 해? 요즘 시대에는 철의 재련 어디서 해요? 철 재련 어디서 해요? 아까 이분들 철 재련 의사입니까? 제철소에서, 제철소에서. 포항, 광양 가면 제철소 있잖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철광석. 철광석을 캐다가 철을 재련을 합니다. 철광석을 캐다가 철을 재련을 해요. 여기에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 철을 재련하기 위한 재료들. 자, 여기다 이제 뭘 넣어주냐면, 여기다가 이제 세 가지를 넣어줘요. 하나는 철광석, 하나는 코크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석회석. 이 세 가지를 딱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불을 팡 지펴줘. 천도가 넘는 열을 빵 지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위쪽으로는 찌끄레기, 슬래그라고 하는 찌끄레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제련된 철이 나옵니다. 제련된 철이 나와. 요렇게 해서 철을 제련을 시켜서 씁니다. 마법이지, 마법. 세 개를 놓고 뿅 하면 슬래그랑 제련되면 뿅 하고 나옵니다. 이 과정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치? 빨리 궁금하다고 해요. 궁금하죠?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요? 이걸 궁금해하자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이지. 내가 궁금하다고 하면 또 내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싶잖아 지금.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볼 텐데 지금은 하지 않겠어. 왜? 뒤에 어차피 할 거거든. 뒤에 할 거니까.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고, 어쨌든 요 과정이 있더라 라는 걸 일단 먼저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세 번째 과정. 아니, 세 번째가 아니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네 번째,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암모니아의 합성이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 아모니아 합성. 아모니아 합성은 뭐냐면 이제 인공 비료. 아, 인공 비료가 무슨 그러니까 화학 비료의 생산과 그 길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수 순환을 이야기를 하자니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는 거기 때문에 아모니아 화학비료 생산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질소 있죠, 질소. 이 질소 N2 얘는 질소 어디다 쓰지? 우리 질소 어디에 활용해요? 과자 충전제에 보통 활용을 하지. 근데 생명체에 있어서 질소 원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 질소는 생명체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왜 중요해? 중요하니까 중요하겠지? 어? 뭐에 쓰여?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 원소죠. 단백질 핵산의 구성 원소입니다. 하지만 이 질소를 직접 이용을 하지 못해. 이 질소는 우리가 숨 쉰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질소를 우리 몸에 이렇게 축적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소는 그냥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그냥 한 바퀴 돌고 구경 잘했다 하고 나가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질소는 왜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바로 질소의 반응성이 엄청 낮아서 그래요. 반응성이 매우 낮아요. 이렇게 매우 낮습니다. 왜 낫느냐? 질소 생김새를 보면 알지. 질소 무슨 결합해?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하겠지. 근데 결합선이 몇 개야? 원자가 전자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삼중결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 엄청나게 끈끈하겠지, 질소 입자끼리. 그래서 반응성이 작은 거죠. 결합이 안 끊어져. 굉장히 안정적이다. 질소 같은 거.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죠. 하지만 우리 생명체에서 질소는 꼭 필요하단 말이야. 꼭 써야 돼. 그래서 근데 질소가 뭐가 되면 이 질소가 이온 상태가 되면 이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이온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온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질소 고정이라고 해. 이온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반적인 질소 기체를 이온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소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자연계에서는 이 질소 고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 번개가 친다거나 아니면 그 콩과 식물의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 고정 세균 같은 애들이 질소 고정을 시켜줘.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드디어 합성을 하게 된 거죠. 암모니아는 어떤 과정으로 합성이 됩니까? 암모니아 합성 과정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 합성 과정. 질소 기체 하나에 몇 개의 수소 기체가 세 개의 수소 기체가 만나게 되면 뭘 만들어? 두 개의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암모니아 합성 과정이죠. 여러분이 책에서 자주 만나던. 하지만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여기에 매우 높은 고온, 고압 조건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 엊그제 배웠던 촉매이죠, 촉매. 촉매를 이용을 해서 이 고온 고압 조건에 좀 낮춰졌어. 활성화해서 떨어뜨렸어. 이걸 누가 했냐면 하버와 보슈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해냈습니다. 하버는 이 과정을 좀 이제 연구를 했고 보슈는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버앤 보슈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뭘 했냐면 요소 비료라고 하는 화학 비료를 만들었어. 화학 비료를 생산하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화학 비료를 썼어요. 만들어냈어. 알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화학비료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인류의 삶은 좀 더 윤택해집니다. 뭘 해?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지.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류의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30분 지났어요. 이제 30분밖에 안 됐어요. 왜 이러십니까? 아직 1시간 남았어요. 자, 그러한 과정.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인류 문명에 있어서 화학 반응이 어떠한 삶을 끼쳤는가? 다섯 번째, 이제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이용입니다. 화석연료는 단순히 뭐 에너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때? 에너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뭐 새로운 소재, 재료의 개발에도 영향을 줬죠. 영향을 줬죠.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죠. 그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뭐하면?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산소랑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 여기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리고 그 부산물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쓰는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석유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동차 몰 때도 쓰잖아. 그런데 부산물로 뭐가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게 화석연료잖아요. 그치? 화석연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더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 생산한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전반적인 분야에 의해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화석연료를 좀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재, 합성 섬유나 합성 수지 등을 또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지. 어째 약간 이런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에너지 자원이 있지. 근데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얘는 문제가 뭐예요? 유한한 자원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환경오염 문제가 있지. 특히 이제 이 부분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뭐 하고 있어? 지금 현재는 뭐에 주력하고 있다? 대체 자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또한 이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국제 협약을 맺었죠. 나무를 많이 심거나 그다음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반응 속에는 지금 어떤 친구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친구가 들어가 있느냐? 산소. 불에서도 연소 반응이잖아. 산소. 철의 재련도 뭐예요? 산소. 산화된 금속.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화학비료 생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화학물에서도 산소 항상 산소가 껴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왜 이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그 산소가 바로 뭐? 산화는 반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되나요? 그럼 뭔 관련이 있냐라는 거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건데 시간을 보아하니 충분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판단은 내가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소가 뭔 일을 하느냐 이거 봐야겠죠. 그치? 뭐 왜 왜 뭐 뭐 마 빨리 합시다. 쉬었다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